시작됩니다. 선취 포인트. 세계적인 탁구 판도가 이 바나나 플릭이라는 기술이 한국 마사회 서비스였고요. 3구. 예. 네, 뭔가 망설이고 그런 느낌들이 없습니다. 네. 네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박찬건의 서브. 이거 플릭거든요. 예. 이게 움직임상. 근데 이규훈 선수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사회 서비스 이기훈. 박찬건 선수 민첩함으로서 막아내네요. 예. 힘을 실어봤다. 박찬건 받지 못합니다. 서비스 체인력. 바인드 탑스핀 이기훈. 네,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이기훈. 플레이에서의 그런 그 잔 실수들, 네, 미스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예. 네. 현재 7대5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황진아 선수의 빠른 판단력으로 바로 반격에 들어가주는 저런 모습들이 최인혁 선수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한국 마사회 쪽에서. 황진아 네트를 넘기죠. 플릭. 선수의 저 바나나 플릭 기술들을 뭐 구질로서 사용을 해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하지만 보라말레를 위한 게임 포인트입니다. 나갔습니다. 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파주지 않고 그냥 푸시 기술로 리시브를 한다면 상대방들이 부담. 만들어주는 모습들입니다. 네. 예. 자 네트에 맞으면서 맞으면요. 예. 네. 백핸드 쭉 밀어봐. 이렇게 보라말렐루야 이번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한국마사회 이기훈입니다. 아 정진아의 공격을 무리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에이. 자 보라말렐루야 박찬건의 서비스입니다. 최인혁 기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강한 서브! 황제 최인혁 선수의 두 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서비스 포인트! 아하. 합니다. 예. 아, 공격 장건의 서비스. 황진아의 플릭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건 여전히 이어지는 한국마사회 게임 포인트 받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게임까지 가는 거 보면 그 양팀 선수들 네트 스치면서 지금 작전을 많이 변경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네. 아 포인트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예. 네. 나 이런 스코어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네. 박찬건의 서비스 4구만. 자 과연 그 부분이 잘 드러날지. 와 수월하게 풀어나갑니다. 공을 건져 올렸습니다. 박찬건 마지막 이기훈 선수가 때려봤지. 나가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습적으로 찔러봤던 황진아 플링차 5대4로 한국 마사회 앞서 있습니다. 떴어요. 해결 안 됐습니다. 한국 마사회 황진아의 서비스. 이기훈 손목 힘을 이용해서 큰 기술들을 가져갈 줄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 형이고요. 네. 최인혁 선수의 서비스. 아 이겨 할렐루야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하지만 여기서 예. 이기훈입니다. 황진아 이기훈이 준비합니다. 최인혁의 공 받지 못하는 이창건입니다. 최인혁 따라갔고요. 이기훈 받지 못했던 최영일 감독이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랠리!
대응하게 될지. 떴습니다. 박찬건 득점! 한국마사회 황진아 득점합니다. 최인혁의 서비스. 최인혁 가로막혔습. 짧게 보내다 이기훈 선수가 준비를 해봤어. 한 번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네요. 그렇죠. 네, 잡을 수 있을지. 아오 나갔습니다. 매치 포인트 받지 못하면서 13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